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인상이 이뤄진다면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7차례 줄인상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유력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하강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